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식단,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알리는 4년차 키토인 건강 유튜버 로이입니다. 어제 드디어 2019년 지방의 누명이 방송이 됐습니다. 박수 치세요. 지방의 누명은 MBC 다큐멘터리로 2016년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그리고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이 세상에 알린 그런 MBC 다큐멘터리입니다. 참으로 너무 감사한 프로그램이고 많은 사람들의 거의 인생을 바꿨다고 할 만큼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어제 드디어 그 2016년의 다큐멘터리에 이어서 3년 만에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은 꼭 다시 보기 통해서 보아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서 되게 다양한 전문가 의사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벤자민 비크만 박사님이라든지 뭐 제프리 버버 박사님이라든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실은 그분들을 제가 3월 달에 미리 만나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제가 아주 쬐끔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 사진에 여기에 살짝 나와요. 놀랍죠?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정말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에 대한 뜨거운 그 분위기를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른쪽에 링크를 통해서 한번 그때 분위기를 간접 체험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지방의 누명에서는 되게 다양한 사례자들이 나왔어요. 50kg를 감량하신 분, 다양한 질병 관련된 수치가 엄청나게 개선된 분들, 그리고 알러지 수준이 엄청나게 개선된 그런 외국인 사례도 나왔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키토제닉 다이어트로 거의 인생을 바꿀 만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사례가 많이 나와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충분히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매번 강조를 드리지만 정말 좋은 다이어트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아직은 기존의 시각에 머무르고 계시는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방은 위험하다. 그리고 탄수화물과 다양한 영양소들은 골고루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여전히 가지신 의사분들이나 뭐 유튜브 컨텐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오셨고 지방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그런 사실들이 재조명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비춰봤을 때 만약에 잘못된 사실이라면 기존에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상식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새로운 시각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저탄고지 다이어트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적게 먹어야 되고 많이 활동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의 관점인데요. 하지만 최근 학계에서 계속 밝혀지고 있는 부분은 살을 찌게 만드는 원인은 결국 우리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지면 아무리 우리가 적게 먹어도 살이 찔 수 있고 인슐린 민감성이 굉장히 높아서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살이 빠지고 되게 슬림하게 몸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칼로리가 아니라 호르몬이다 이런 점. 두 번째로 우리의 식단을 조선시대와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쌀밥을 잘 먹었는데 지금 서구식 식습관으로 되면서 육류와 포화지방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사실 이건 문제의 초점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류의 섭취가 증가를 했다, 그것이 곧 서구식 식습관이다 이게 아니라 과거 식습관에 비해서 가공식품과 트랜스지방을 더 많이 먹는 쪽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또한 정제탄수화물이나 밀가루, 설탕, 액상과당 이런 것들을 과거 대비해서 훨씬 많이 섭취합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것은 육류와 채소 그리고 이런 식재료들을 자연 상태에서 건강하게 길러진 것을 먹자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게 된 원인을 육류에서 찾기보다는 그런 가공식품과 정제탄수화물에서 찾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탄고지 다이어트에서는 이러한 정제탄수화물을 끊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식단인 주지매 식단, 거기에 물론 이제 전곡류가 들어가죠. 하지만 그런 식단들도 대부분이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나 건강한 지방들을 충분히 많이 먹자, 생선 이런 것들을 많이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기조가 저탄고지 다이어트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대한 비판의 가장 핵심에 있는 논문 혹은 뉴스가 있는데요. 바로 탄수화물의 섭취량과 사망률이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면 사망률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논문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이 이야기를 해요. 그 논문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략 이제 15,000명의 그 식단 결과를 무작위로 여러 동네에 있는 식단을 추출을 해서 그거를 합친 다음에 탄수화물과 사망률만 딱 비교해 놓고 보는 겁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 주제로 되어 있는 그런 논문의 사례들을 다 모아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도출하는 것을 보통 이제 메타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타분석을 하면은 다양한 논문의 그 식단 샘플들이 다 수집이 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득 수준이나 질병이나 이러한 다양한 외부 요인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식단 사망률만 모은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식단에 대한 연구 결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어떤 영양소를 먹고 안 먹고에 따르는 게 아니라 되게 철저하게 이 식단을 제한하고 변수를 철저하게 통제해야 되는 게 이 식단 실험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식단 결과들만 가지고 사망률을 논하는 것은 연구 결과의 타당성 자체가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원한다면 이런 메타분석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변수들을 다 통제해 놓고 실험하는 그런 논문 결과들을 살펴보시는 게 더 명확하고 정확한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논문들은 이렇게 변수들을 명확히 통제한 키토제닉 다이어트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결과 저탄고지 다이어트,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건강을 증진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논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탄수화물을 줄인 사람들이 사망률이 높다라고 하는 이런 메타분석 논문은 타당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제 포화지방이나 붉은 육류는 매우 위험하다,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결국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심혈관 질환인데 이거는 심혈관 질환 자체를 굉장히 단순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에서는 이런 심혈관 질환의 원인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로 인한 염증의 증가, 그리고 그로 인한 콜레스테롤의 증가, 그리고 산화가 결국에는 이러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명확한 근거들에 기반해서 우리의 식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비판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걸 알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통해서 지방의 누명에 나왔던 것처럼 인생을 바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이 세상의 상식이나 지식들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지방의 누명 2부에서는 실제 사례자들이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아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명확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을 하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질병들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 목요일 밤 10시에 꼭 MBC 지방의 누명을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 저탄고지가 더욱더 상식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는 저 로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과 팁들을 다룰 예정이니까 아직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지 않으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